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팔자란 무엇인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일이 되어갈 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팔자는 거의 다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듯이 자신이 가진 어떤 원인이 결과, 즉 자기 팔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 미성숙한 상태에서 행한 언행이 결국 불씨가 되어서 형제들이 자기를 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은 마음속으로 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러나 세상의 법칙,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 법칙은 진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런 삶의 조건이 미성숙한 인간의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람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이 바오로 사도이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불길한 일들에 대한 예감을 가진 말입니다. 자기 앞날에 대한 희망찬 생각들이 아닌 환난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리학자인 엘버트 앨리스는 자신에게 당연함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겪는 노이로제의 대부분이 무언가에 대하여 명확함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불안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카렌 호나이는 당연함의 폭력이라고 말했는데 불확실성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함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현재란 것을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바오로 사도와 같은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인홀드 나부어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을 체념이라고 합니다. 체념이란 무엇인가? 체념은 과거의 책장을 넘기는 작업이며 현재와 미래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분명 체념할 때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잡고 있던 손을 벌려 움켜쥐고 있던 것을 흘러가게 내버려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념이란 바로 이 흘려보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자기 콤플렉스를 잘 다룬 사람입니다. 콤플렉스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열등감에 젖어 있으면 현실 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열등하다고 느낄수록 상대가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초라하다 여길수록 주위가 화려해 보입니다. 오해, 질투, 증오심이 수반되고 파괴적,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병적인 콤플렉스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콤플렉스는 부정적으로 발현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자연스런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신생활에 필요한 요소로서 극복하거나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사랑해야 합니다. 콤플렉스를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수치스럽게 여겨 숨기려 했던 그것이 의식 안으로 통합되는 순간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인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콤플렉스가 내 것이 되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콤플렉스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수월치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납득되지 않는 현상들도 생기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경증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무의식적 단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의 악순환적 고리에 말려들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콤플렉스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상식에 따라 움직이고자 애를 쓰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몰상식하기까지 한 무의식적 충동에 굴복해 생뚱맞은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훈련, 기도하는 삶, 내려놓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당당함은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